17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시작.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 이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에 대해 싸우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신년 초에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응답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시간 이 장소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지 복 안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내 복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 신년 초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도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또 삼하는 건데서 이 신년 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가보신 사람 계세요? 오살리 기도원. 우리 권사님 다 돌아다니네. 전국군에. 왜 이 말 하냐면 저도 청년 때 정초되면 어머님이나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뿌리 하나씩 뽑으라 그래. 난 그걸 진짜 뽑는 줄 알고 힘을 쓰고 애써도 뽑아줘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그만큼 애써서 사모 간구하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우리 양지 성모 기도원을 이렇게 또 여기도 준비하면서 기도를 사실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데 은혜 받을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받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인지라 저는요 기도원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올라오는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해서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병 고치려고 치료받기 위해서 올라온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시험 들은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와요. 아니 한국 기도원은 그래. 은혜를 사모하든지 시험 들었든지.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와서 시험 들었다. 아이 나 목사님 보기 싫어. 진짜 다른 거에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올라왔는데 올라왔다가 어떤 일을 만나냐면 올라왔다가 거기서 말씀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원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민사회 속에서는 다 봐.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목사님께서 다 알아. 성도께 다 알아. 근데 어디 가면 서로 마주쳐. 어떨 때는 등 열어서 보기도 싫어.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뺑뺑뺑 돌아가.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되시기도 하겠지만 참 사람과 관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딘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왔다면 나는 다시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해서 여기다 오린 아니 여기 오린이 아니요. 하나님이 올인이요. 아멘. 주님이 주어진 당신들의 교회에서 올인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같이 기도하고 모이고 우리 힘든 사람 와서 한 사람도 은혜 받아서 또 시험 벗어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요. 어? 좋지요. 그보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 있지만 제가 제 입으로 말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전 다예요. 한 가지 그게 좀 다른 건데 저는 대놓고 해요. 근데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안 돼. 예. 대놓고면 안 돼. 근데 왜 이 말이냐면 그 잘못된 것을 많이 알면서도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기 쉽지는 않아. 왜? 성도가 상처받을까봐. 그렇잖아. 근데 그 성도가 상처받을까봐 아니라 더 은밀히 말하면 그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올까봐. 많이 그건 아니야. 아닌데도 내비두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어느 날을 질문할 거예요. 너는 그때 그 집사 잘못되고 왜 딸이 보고 가만두냐? 너는 그때 그 권사 잘못되고 빠지고 왜 가만두냐? 너는 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냐?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신년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한다니까 이렇게 다 해. 다 하는데 복 받았냐고. 한두 번 손 들었냐고 우리가 팔 아프게. 응? 한두 번 아멘했냐고. 근데 아멘하고 무슨 퍼쩍퍼쩍 들었는데 받은 복은 없어. 그 인생이 그 인생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내 소리 못 들은 것일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옵소서. 꼭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죠. 믿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복 줄 사람으로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 복을 주셔. 그러나 내가 온갖 세상으로 다 살아가면서 복되려고 하면 돼서 하나님 복 주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교회에 20몇 년 전에 거기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청빙하는 이렇게 설교인데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그 성도들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좀 있는데 거기 뭐 오래 교회가 오래되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딱 갔더니 어떻게 하고 앉았냐면 전부 다 장로 권사들이 팔짱을 다 끼고 이렇게 하고 앞에 탁 앉아. 그러니까 이건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보려고 한 거예요. 응. 이건 진짜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저는 키는 작지만 조금 그런 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가뜩이나 키도 작는데 기분 나빠가지고서 저 뒤에서 안 보일까 봐 나왔어요. 강대에서 나와가지고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 교회에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양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야. 그 내가 이제 딱 그 소리 나오는 순간에 이 교회는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 없잖아. 그러나 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길을 끄서 그걸 알려달라는 거야. 그걸 왜 맨 입으로 알려줘? 그 비싼 거를. 응? 그래서 막 뺐더니 막 아, 말씀해. 그래서 진짜 알고 싶습니까? 아멘 또 아멘해. 그래서 제가 그때 했어요. 먼저 이 교회에 예수님 같은 담임 목사가 오시려면 이 교회에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 성도들이 예수님 같은 성도가 돼 있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발을 풀더라고. 목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장로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복 주는 거지 내가 직분 때 복 받는 것은 그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이 직분 때문에 거들먹거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적이 너무나 많은 거야. 실적으로. 내가 그래도 뭔데? 아 그렇죠. 뭐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은 잘하는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든 골짜기 있을 때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싸울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누가? 모세가. 모세가 급하니까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 불렀어? 두만이? 아니, 잘 들어요. 거기에 모세가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분명히. 근데 그 현장에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 난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 말고 수여와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 그런데 급한 일이 딱 생기자 주의종 입에서 나오는 게 여호수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호수아가 모세가 부르기 편한 사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지 까탈스러운 사람 되면 한 부르지도 않아. 내가 뭐 할 때 아이 저 사람 아이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한 노상 뭐 하니 안 하니 뭐 오니 안 하니 그러니까 아이 권사님 일로 권사님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싸울 환경이 아는 거 다 알잖아. 지금 장비도 없고 저긴 잘 훈련된 군사가 쳐들어왔고 근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야 나가 싸워.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너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들어? 모세의 소리 들었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도 당신의 교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 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노상 같이 있던 옆에 있던 지팡이 잡고 있는 모세의 소리 들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소리 들어? 하나님의 소리는 다 순종하게?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교회 질서 때문에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도 세우시고 권사도 다 세울 때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질서라고 하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좋아해요. 키가 작아요. 두 번째는 삭개오를 좋아해요. 키가 더 작아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아담하고 준수했대. 딱 나 같은 얘기 같은. 아, 그건 내 취향이니까 뭐 난 좋아해요.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었잖아. 보고 싶어서 막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볼 수 있었어 없었어? 어떻게 알아? 또 쓸데없는 얘기하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뽕나무는 있다 얘기고 일단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 뽕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게 문제야. 믿습니까? 파크 뽕나무 톱으로 잘라버릴래. 그 뽕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야. 볼 수 없는 처지 속에서 아유 우리 어머님 위에 날라시고 날 이렇게 조그맣게 나시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러한 입장되면 그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야. 많은 사람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야. 조용히 예수님 우리 지방 초청하든지 다음에 예수 만나지 뭐 하고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오자고 했다가 안 나온 사람 있어요. 내일도 한다며? 내일하고 오늘 똑같아? 다르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분명히 거기서 그 상황 때문에 난 못 보니까 에이 다음에 보지.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다음은 기약이 없어. 내일 내가 살았는지 죽을 아니 3시간 후에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내가 예수를 볼리라 하고서 말대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자 삭개오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자 부자의 부자 아니요? 잘 먹어도 잘 못 먹었어? 그 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잘 먹어서 뚱뚱한 놈이 배 나온 놈이 기어 올라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목사님 진짜 생각을 저는 그런 이미지 생각해봐요. 그러면 올라가려고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을 썼을 것 같아. 힘을 쓰면 뭐가 나와? 가스가 나와. 그래서 뽕나무인가?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이랬던 저랬더나 이건 힘을 썼다 힘을 썼다 말이야. 힘을 써서 올라갔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잖아. 자,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뽕나무 위에 왜 올라간지 알아요 몰라요? 물어봤어요? 알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 삭개오 뽕나무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어 올라간 거 예수님이 그 마음 알아. 아, 저 친구가 나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뭐라고 말해? 삭개오야 고맙다. 나 보려고 많은 사람 비웃는데 그걸 참고 올라왔으니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해야 돼 말하지 않아야 돼? 뭐요 권사님 이랬다 또 이건 뭐요 또? 이거 잘 봐요.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잖아. 그러면 힘들게 올라서 칭찬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칭찬 안 했어요. 그냥 내려오라가 아니야. 속히 내려.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이 자식아 거기 왜 올라갔어? 빨리 내려와. 아 왜 올라가겠냐.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죠. 아 그것도 모를 내 마음도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아 젠장. 아 다음부터는 내 예수 안 볼 거야. 시험 들 수 있어 없어? 저는 거기서 삭개오를 저는 공부했어요. 힘써 애써 많은 사람의 비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삭개오 속히 내려와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두 말 하지 않고 속히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 자 그러면 또 올라가는 게 어려워 내려오는 게 힘들어?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잘못 내려오면 떨어지면 이 뇌제 죽는 거예요. 어? 근데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물론 주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아리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더 가까이 예수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삭개오는 보고 싶어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한마디에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그 말 앞에 뭐 했다고? 이 사람은 순종한 거예요. 시험 든 게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아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든 뭘 쌓았든 그게 하나님이 아 그래요? 그럼 놓고 내려오는 게 그게 순종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유와 변명이 많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의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이다 했다며. 근데 왜 지금 또 나야?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하나 은혜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와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봐요. 위치를 보자고. 삭개오는 위에 있고 예수님은 밑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 해야 돼? 올라와야 돼. 위치가 바뀌었어. 오늘 어느 장손 장로님의 물질이 교회 권위에 올라가 있어. 어느 권사님의 헌신이 목사 권위에 올라가 있어. 어떤 집사님의 봉사가 교회 권위에 올라가 있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어쩌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러는 것이 내 교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옷 누구 겁니까? 사모님 것이죠? 누가 사준 거예요? 신랑이? 자기가 이래 그렇다고 그래야 하니까. 신랑 돈 어디서 사놨어요? 목사입니까? 하나님이요? 맞아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도 딸이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하나님 건데 내 것까지 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제가 봉사 잘하는데 그게 봉사, 아니,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우월성의 봉사를 하고 있다니까? 베풀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고 베풀었는지 모르지만 내 집에는 우환이 떠나지가 않는 거야.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는 싸울 장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의정 모세가 나가 싸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성경 말씀에 8절 9절에 싸워 그러니까 10절에 모세의 말대로 나가 했더라 그래. 그냥 뭐 이유도 없어. 그냥 모세가 나가 싸워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가. 근데 꼭 그런 성도가
죄송합니다. 우리 양쪽의 성도들 같아. 무대 보여.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가면 나가고 엎어지면 엎어지고 이렇으면 이렇고 해봐. 우리 성도 같아. 하여간 대단해. 응? 여기까지 따르면 여기가 천리길인데 여기 어디 따라와. 응? 자 봐봐. 응?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는 환경적으로 봐서는 따지려면 따질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님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뭐 가지고 지금 싸우라는 거야. 뭐 가지고 교회 짓자는 거야. 지금 돈도 없는데. 예? 뭐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언제 우리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있지.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우리가 언제 뭐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있지. 아, 네. 근데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깐만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일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세요? 이게 죽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응? 그게 순종이지. 계산하는 게 순종입니까? 난 다 주님에서 살았다고 뻥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주님에서 안 산 게 너무 많아. 예? 무슨 주님에서 살아. 예? 어쩌면 이 시대에 은혜를 받으려면 내 두껍게 깔린 위선의 갑옷부터 벗어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은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래요. 자, 교회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초신자가 시험 들게 합니까? 올해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 시험 들게 합니까? 아시긴 잘하시네. 다 회개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초신자가 교회를 시험 들게 하면 안 보는데 전부 다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시험 들게 하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이걸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초신자가 시험 들어도 아, 그러면 안 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한 혼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 이래야 되는데 여기 계시다는 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속에 보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셨다가 또 저기서 또 한 바탕하고 저쪽에서 두 바탕하고 이쪽에서 세 바탕하고 응, 엎었다 뒤집었다 하고 온갖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여기는 없어. 없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돌아다닐 기력이 없어. 그냥 있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의 과거 행적을 알까 모를까 아신다는 거야. 내가 옆에 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넌 그때 어떻게 했니?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2020년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답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뭐 별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야. 성경은 너무나 심플한 거야. 그냥 당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주면 축복해주면 되는데 네? 거기에 뭐 이유를 붙이고 누구 아니 이유 붙이지 말고 당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믿습니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도 져주시고 믿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왜 하나님한테 왜 부탁합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눈물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이 정처부터 여기 올 때는 내 속이 하얘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속이 까매서 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 좀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기도로 올라오는 목적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호수아를 불렀고 여호수아는 주의 종 말씀 앞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했어요? 순종했고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참 물어봐도 이상한 것만 물어요. 아니, 일단 칼싸움을 뭐 잘하는 그래 잘했다고 해 잘했다고 해. 그럼 잘했으면 제가 얼마나 잘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칼을 춤추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거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네? 이거 다 죽. 네? 네? 이거 놀랄 일 아니야? 난 이게 너무 싫어. 뭐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해서 나중에 이겼겠어?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 사람만 눈 감고 막 이렇게 나갔다 다 죽어.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아줌마야. 아니 아니 생각을 해라요. 참 여호수아 칼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에?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싸워서 이길 힘을 줬으니까 그 칼이 춤을 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주저주저 마귀가 트는 거야, 타는 거야. 저요 이 기도원 때문에요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 옆에 있지만 한 시간 반 동안요 계속 그 통성 기도하고 왔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요 마귀 새끼는 싫어합니다. 분명히 싫어합니다. 그 마귀 새끼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마귀 새끼는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그냥 자꾸만 마음을 우울하게 막,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왜 내가 걱정이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지. 예?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통해서 함께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사모님 권에 계시지만 뭐가 주시겠어요? 저는 지혜가 주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민사의 성도 30명 가지고 교제 때면 믿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봐라. 노상 숫자 원리. 얼마나 돈 헌금 나왔어? 사람 얼마나 모였어? 늘 관심이 왜 거기 있지?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관심이 없지? 얼마나 핵에서 그건 왜 관심이 없지? 전부 다 사람들이 이상한데 관심을 다. 그러니까 보세요. 물어봐. 성도 얼마나 써? 그 교회는 헌금 얼마나 나와? 그러면 헌금 조금 나오는 교회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 너무나 잘못돼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 거기 사람들 많이 나와 안 나와? 그걸 왜 물어봐? 없으면 당신이 나와서 그 자리에 가서 채워서 그 자리를 갖다가 안게 만들면 얼마나 기쁘겠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혼자 할렐루야 하고 있네. 네. 네.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의 장수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종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복을 주세요 안 돼 그 말 할 필요 없어. 그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 복은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올챙이가 쑥 막 이런 거 있잖아. 개구리가 쑥. 복이 막 쑥 나오는 거야. 막 복이. 우리 장미호 성도 살면서 복이 막 어떤 집안은 막 우환이 나오려고 그래. 우환이. 재수있게 말이야. 잡아요. 여호수아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유 여하를 물어보지 않냐고 주의 종 모세와 말 앞에 그냥 순종을 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기도래.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을 졌다는 거야. 그거는 기도의 능력이잖아. 자 그러면 기도하면요 아까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뭐 다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기도 우리 엄청들 했잖아요. 그냥 목이 터져 막 동굴에서 기도굴에서 주여 차라리 주님이 역사 안 하려면 날 죽여라 날 죽여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한 추울 때는 비누로 김장 비누로 그 뭐 김장 배추 그 싸는 거 그거 밑에 수첩 깔고 그 위에서 기도 다 우리 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을까? 역사가 왜 안 일어나 일어났지. 왜 일어났냐고요? 힘든 가운데도 그런 기도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온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저희 교단에 지금은 돌아가셔서 이재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북 사람인데 이제 이북 평양신학교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남으로 이제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깊은 산에서 기도를 하셨대. 성령 받으려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령 받으면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불이 오더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근데
또 그 브리스 가더래. 그래서 성령이 가신다, 성령이 가신다. 아, 가버렸네. 주여, 주여. 그리고 하는데 갑자기 불인들이 확 들어와서 눈을 딱 떴대. 이제 성령을 안 놓치려고. 안 놓치려고 눈을 딱 떠니 호랑이가 아가리를 쪽벌리고 이 호랑이 불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 하! 호! 하나님 호랑이도 알 시간이 없어서 하! 호! 했대. 그 목사님 말하면 이래. 지금 그 위급한데 거룩하시고 자비로 이 호랑이 다 뜯어먹어 지금. 얘가 좀 뜯어먹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말려주시옵소서. 근데 성경 속에 그게 나와.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무슨 말 합니까? 단 한마디야. 주여!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그 베드로는 살고 죽음의 갈림길이야. 저는 기도를 9시간 아니 너 저는 9시간 못해. 다리가 저려서 첫째 못해. 그거 하려면 침 여기 한 10대분 더 발라야 돼. 나는 못해. 그러나 짧던 길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움직일 만한 기도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오래 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 이 말이야. 아, 네. 하나님 아버지요 인터넷 방송국을 움직여줘.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아, 네. 여기 양지 성막기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두만이라고. 아, 두만이 아니지. 저기 히스기야라고. 응? 히스기야 왕이 이사가 죽는다니까 자기 방에다 쭉 하나님 마음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 마음 돌이켰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러냐면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기도하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한다고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걷다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보세요. 기도할 때 콧물 눈물 다 해서 어떤 사람은 하도 기도해가지고서 이게 여기 붙어있잖아. 응? 여기 두 개 붙어있더래. 팔레.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기도할 때 그 이 주먹만한 손으로 향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울고 불고 뒹굴고 성령 불 받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세상이 편해졌어.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면 때거리가 없었어. 나가서 살 일이 없었어. 지금 먹고 살만해. 먹고는 사는지 모르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내 은혜는 식어들었어.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기한 믿으면 10년 초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게 뭡니까? 이 나이에 이거 되겠습니까? 주님 나 좀 한번 도와달라고, 나 좀 한번 끌어달라고, 나 좀 한번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지켜달라고. 어? 믿습니까?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간증 하나면 제가 안양 삼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뭐 파출부 하시는 분, 구두 닦기 하시는 분, 그 빗자루 만들어서 이렇게 파시는 할아버지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가 뭐냐면 전도사 때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주교회에 진짜 내가 봐도요 말 대상이 안 돼. 후딱히 하는 사람 말하고 말 수준이 안 맞잖아. 뭐 빗자루 파는 할아버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팔출파시는 그러니까 말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말 수준 되는 사람이 좀 우리 교회 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괜찮고요. 좀 인품도 있고요. 좀 물질도 있고요. 좀 어떤 애나도 우리 교회 집사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또 머리를 재한다. 뭘 재? 그냥 답을 하면 되지.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보냈을 것 같아요. 보냈어.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간절히 기도 보냈는데 그때 우리 저 사모님이 우리 둘째 딸을 배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택이 조그맣게 갖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살을 때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우리 사모님이 교회 계단불을 켜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계단불 켜다가 내가 간절히 좋은 성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문 열다가 문 탁 닫더니 귀신이다 하고서 내가 이 강대성에서 주유하는데 전도사님 귀신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가 잘못 먹어서 헛것이 보이나면 귀신 어디 있어? 저 주여 아버지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무슨 귀신이 있어? 이 사람 쓸데없는 얘기는. 그래서 가서 문을 딱 여는데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주저앉았잖아. 여자가 독한 거야. 여자는 안 주저앉아. 남자는 주저앉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해야 돼. 남자 아무것도 아니야. 잡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장군치 못할 거야. 잡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가 교회 문에 머리를 앞으로 다 풀어 이렇게 앞으로 내놓고 국화꽃 한 송이 딱 이렇게 놓고서 문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귀신이니까 딱 닫아버렸잖아. 그리고 내가 여는 거 진짜 있잖아 귀신이. 그러니까 난 이거 뭐야 하고 난 너는 기절을 하는 거지 귀신이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이랬더니 이제 음성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랬더니 이 미친 여자가 딱 앉는 거야. 이 여자가 우리 교회 나온 이래로 한 번 지각을 안 하고 30분 전에 미리 와. 야 나 미쳐도 그렇게 미쳐야 돼. 집사는 5분 늦어. 난 그때 느낀 게 있어. 집사가 미친 거고 미친 자가 안 미친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늦게 올 수가 있어? 응?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늦게 와? 그러니까 이 미친 여자는 정신 차렸어. 30분 전에 가리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낮에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낮 공부한다고 그래서 옆에 성결교 권사님들이 한 몇 사람이 와서 같이 공부했던 때가 있어요. 요만한 서재가 하나 있어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근데 문틈으로 보니까 그 권사님들 들어와. 그때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어온 거 벌써 30분 전에 그 미친 여자가 먼저 와 있고 성경 공부하는 데 벌써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싫은 거야.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미친 여자 보내달라고 그랬어.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어. 저게 좋은 사람이야. 저게 미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잘못 들었잖아요. 바꿔주세요. 막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권사님 두 분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갑잖아. 미친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 무서운데 딱 들어오니까 권사님 딱 들어오니까 난 아유 잘 됐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딱 앉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 우리 권사님 기도 다 많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 권사님 정도님이 영계가 밝아서 아까 우리 권사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사탄도 보이고 마귀 새끼도 보여. 딱 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야, 은사야. 아무나 다 보는 건 아니야. 딱 그 권사님이 늘 나한테 말한 게 있어. 내가 기도하면 구렁이가 깔깔 돌아서 내가 기도 싹 하면 말씀에 검이 나갔으면 구렁이를 탁 잘라가서 탁 도망가고 전도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권사 노동 이랬어 나한테. 그리고 하면 그러니까 난 그 권사님께 든든하잖아. 아니나 달로 권사님이 딱 미친 여자 앞에 딱 오더니 딱 보더니 이 여자 미쳤네 할 때 권사님 기도합시다. 역시 달라. 예시하라 몰라가 쨔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이렇게 귀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 안 나가더라고. 응? 안 나갔어. 그러니까 딱 보더니 나중에 냈다가 권사님 같이 했어. 합심해서 합시다. 쌍손으로 이제 그 여자 권사 둘이서 귀신 들렸대. 예수야 물러가 쩌다 딱 그랬어. 난 지금 문틈으로 보는 거야. 나가지도 못하고 겁나가지고 이렇게 틈으로 보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미친 여자가 벌떡 이러는데 이 늙은 년들이 뭔 년? 이 늙은 년들이 그러니까 권사 두 마리가 교회를 도망다니는 거야.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가 권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아요. 이거 아니 저 누가 이기고 싶을 사람이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가 있다니까. 저는 그걸 전도사 때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막 도니까 그 권사님 두 사람이 급하니까 급한데 누구 불러? 나는 자기보다 더 능력 없는데 기도도 못하고 날 불러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려고 안에 서재 문을 안에서 잡아다니고 있었어요. 왜? 그걸 이제 오해서 부를까 봐 그래서 꼭 붙잡고 있는데 아니 나를 저만큼 없는데 전도사님! 하다 나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땡기는 문이걸랑 권사님 문을 확 땡겼는데 난 붙잡고 있다가 확 뛰쳐나가 버린 거야. 자기들은 피하고 미친 여자는 나랑 딱 마주친 거야. 자기들은 피했고 미친 여자가 또 쳐다나 본 거야. 나는 일평생에 미친 여자도 처음 봤어요. 근데 볼 게는 없잖아. 새파래가지고 이건 사람 잡아먹게 생겼어. 독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사단이 또 눈으로 들어온다며. 그래서 얼른 또 눈을 딱 내렸어. 깔았어. 촥 그러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권사님 두 사람 있다가 전도생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권사님들 건드려놓고 왜 나보고 해라고 그래. 지들이 해야지. 왜 나보래. 예?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내가 했죠. 딱 했죠.
내가 딱 이랬죠. 눈을 마주치 보면 안 돼. 귀신 들어오니까 딱 내려보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다가가 나오니까 끝날 때 다가 잡수실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줌마 보고 이해하라고 그랬어. 아니 거기서 고개 흔들 게 없다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응, 응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데 전도사라도 능력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뭐 산에서 기도를 해봐서 뭐예요? 자! 그러면 그 권사님들은 능력이 있었나? 도망 다니고 그러면 권사님들한테 뭐 했던 거야? 또 뻥친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권사님 기도했다면 난 절대 믿어. 믿기는 믿기는 믿지만 한번 쳐다봐. 나도 영계가 있는 놈인데 저게 진짜 기도하는 권사인가 아닌가? 난 볼 수 있어요. 나도 왜 못 보겠어요?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내가 전도사 때 하나님이 그걸 책임졌어. 잘 보세요. 기도는 했다고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겼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그걸 해야 되잖아요. 뭐요? 기도했다고요? 뭘 했어요? 기도한 사람이 그래요? 기도한 사람이 얼굴 시커면서 다녀요? 기도한 사람이 마음 피지 못하고 까면서 다녀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요. 억울한 일 난 거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은 수없이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사람에 대항하지 않으려고 억울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양지교회 1호로 등록한 사람이 미친 여자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전도사 때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7명이니까 다 이빨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 빗자루 엮어서 파는 할아버지, 뭐 구두방, 그 사람이 내가 봐도 쓸만한 사람은 없어. 다 그냥 흥급도서 학생들은 막 독공 같은 거 내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 미친 여자가 딱 오면 여기 두 줄이니까 개척해. 여기 앉아있어. 그럼 미친 여자가 설교하려고 보면 외로우니까 일로 간다? 혼자? 그럼 내가 갔다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를 좀 믿습니다. 그 원고 보고 나면 미친 여자가 여기 있고 나머지가 다 일로 왔어. 왜 냄새가 나가지고. 뒤로 다 일로 와있어. 그 부모가 없어져. 일로 갔구나. 이쪽 보고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깜짝하지 마세요. 다 주님 역사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고 보고는 이 아직도 와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때 가도 설교도 못하는데 원고 볼려야 그 아줌마 도망가는 거 볼려야 이게 도대체 뭔 심판인지 몰라. 하여간 이랬던 저랬던 간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가 좋은 성도 보내달라고 하자 내가 저런 성도 보내달라고 하냐. 하나님 잘못해. 나 저런 성도를 보내지 말고 좋은 성도 보내 바꿔달라고 바꿔달라고 막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그 여자가 안 와. 미친 여자가. 내 기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거 또 대답들 안 해. 이거 아리까리한가 보지? 이거 잘못 말하면? 일단 들은 거잖아. 내가 오지 말기니까. 그러니까 안 왔어. 근데 안 왔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보면 내 마음이 쓸쓸한 거야. 쓸쓸한 거야. 그래서 강대상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었어. 샀구나. 내가 했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샀군입니까? 나는 샀군 아닙니다. 나는 얘네 술집 다녀도 술값 다 계산 끝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팁까지 다 준 사람이에요. 아무리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자 근데 앉기만 하면 사꾼이라는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한 보름을 지내다가 또 하나님이 결판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사꾼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개하든지 순종하겠다. 그 기도하고 보름 전 이제는 알려달라고 또 보름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밑에 그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건의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줬어요. 저는 지금이 제 목회의 바탕이야. 온 세상 사람이 그 여자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집은 바로 그러한 자가 오는 집이니라. 내가 강대상에서 울면서
깨닫깨닫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야. 에이시에서 목회하지만 가장 귀한 성도요. 하나님 안 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뭐 했다고 버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안 버렸다니까. 저는 늘 내 마음속에 누구를 봐도 그게 있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버리진 않은 사람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도 버리지 않은 사람을 내가 내 입으로 오지 말겠으니 이 법을 너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 여자 좀 뭐 해달라고?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그 여자 좀 보내달라고. 그 여자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밑에서 기도하다가 강대상에 딱 올라왔더니 그 여자 미친 채로 와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잖아. 왔으니까. 그래서 그랬잖아. 하나님 그래도 진짜 보내주면 어떡해요? 그건 기도일 뿐이지. 그렇잖아. 우리 그건 기도만 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 또 그걸 보내주고 계셔. 기도만 한 건데. 에? 그럴 때 제가 주보를 닦아주고 주보가 있었어요. 주보. 다 같이 묵도 합시다. 묵도에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면서 사도신경 위해서 뭐 할 겁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저 미친 여자는 혼자 있고 당신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저 사람 옆에 가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울면서 그걸 다 간 거예요. 가면서 그 이빨 빠진 할머니들 내가 죽이려니요. 내가 죽이려니. 내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 일곱 여덟 명 성도 울음바다가 된 거야. 그리고 저는 전도사 처니까 축도권이 없으니까 주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저도 그 여자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왜 기회를 줬잖아. 응? 이렇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디선가 펑펑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내다봤더니 그 여자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으면 이 얘기 안 하지. 그때 백부장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말씀만 해도 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그 여인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 저는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예수로 기자 나가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그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예 아니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증거했더니 귀신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기도만이 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만이 살기.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이 힘들어 이 손을 올리다가 잠깐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후리 옆에서 뭐 했어요? 잡아. 주의 종을 받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주의 종도 하다가 보면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있어요. 사람인데. 에이 목사가 돼서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네가 좀 기도 좀 해줘봐. 목사 기도 못하면 왜 그 생각은 못 갔습니까? 네? 난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은 300명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지금 아론과 훌이 훌륭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은 몸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야. 모세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뛰어올라고 네가 뛰어서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야. 말로는 사랑을 많이 하지만 누가 지금 시대에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기 영혼영혼 말하지만 누가 그래 영혼에서 안타까워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빌라가 성령의 바람에 불어야 된다고요? 그 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진짜 바람이 불어오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 일에서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내 주에 주가는 많은 사람들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지. 시험은 잔뜩 들어서 마음속에 은혜가 안 되니까 이 교회 할까 저 교회 할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 정착하면 안양 갈매산 기도니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강사했어요. 거기는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세요. 이 세 가지야. 기도원 자체가 제가 이상한 간증하면 거기서 간증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자랑 같은 거 간증하지 말라고 그래. 왜?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 성도가 같이 왔는데 그 목사님 그걸 못했을 때는 참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가 미안할까 봐 그런 거 아닌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얼마 저는 이 동네에 그런 기도니 하나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너나 나나 상처가 됐을 때 갈 때 올 때 없어서 까놓고 앓다가, 죄송합니다. 포트리 쪽에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8만 명이래. 작정. 아. 왜 그러냐면 지금 포트리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다녀보니까 거의 정보를 들었어. 공식적으로 예수 믿다가 안 간 10만 명이래 그쪽에. 왜 그러니까. 아 교회 가봐야 누워서 지들끼리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야. 교회 가봐야 치료가 상처는 게 안 되는 거야. 목사와 관계 속에서. 그럼 어디든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걸 안 두고 그냥 기도만 하라니까 그냥 기도가 우리 기자 됩니까?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로 되면 하시지 그랬어.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포트리 쪽에 이렇게 이제 영성 기도를 하자고 거기도 다 지금 내놨어. 건물 다 내놨는데 거기 또 펄미시 안 떨어지네. 예, 그래서 거기는 화요일 날 가서 올라가서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용도 목사님 보고 전파를 적었다가 사실 기도원 자리는 김용도 목사님 교회가 최고야. 주차장 넓고 또 그것도 부흥사시고 그러나 저러나 여기서 시작해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사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의 종이 사심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해. 성도가 사심 가지면 하나님이 미워해. 저는 알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내어놔도 밥 안 굶고 오늘도 세 끼 다 먹잖아. 아, 두 끼만 먹었나? 저녁 아직 안 먹었다. 잡아요. 왜 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당신의 말씀 권위 앞에 순종해 주는 사람이야. 축복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축복하는 사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미워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여서 아식은 또라지게 하셔. 근데 미워 죽겠어. 아우 저것도 미워 죽겠어. 아우 저거 하는 짓거리가 미워 죽겠어. 내가 저거 하는 짓거리 미워 죽겠어. 그럴 때 하나님 뒤에서 그래. 나도 네가 미워 죽겠다. 이게. 하나님 뒤에서 그래. 내 뒤에서. 나도 네가 미워 죽겠다. 이 등신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원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여 2020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까 오순막인 나사렛 예수님으로 싹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사라질지어다. 교회가 좋아질지어다. 가정이 좋아질지어다. 자녀들이 형통할지어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